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부얼음 너구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5분에게 드립니다! 아, 여러분 지금 제목 보고 놀라서 형들 많을 거야. 아니, 좀비맨이 나오는데 또 다른 LSSR이라뇨. 노루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 이번 달 또 다른 한정 SSR 캐릭터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히어로 응원에서인데요. 자, 여러분, 히어로 응원이 지금 SR 캐릭터를 보상으로 주지만 나중에는 한정 SSR 캐릭터들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서브는 지금 멍멍이가 보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히어로 응원이 한정 SSR 캐릭터를 보상으로 주기까지 원래 조금 텀이 긴 편이었어. 글로벌 서버 기준으로 다섯 번째 히어로 응원에서 보로스를 시작으로 LSSR 캐릭터가 등장했는데요. 근데 한섭은 얘기가 좀 다르지. 원래라면 네 번째로 나와야 할 링링을 이미 쿠폰으로 뿌려버렸고, 아,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와야 할 초제도 쿠폰으로 뿌렸어요. 아, 이게 뭔 말이냐? 한섭은 두 번째 히어로 응원만에 나와야 할 SR 캐릭터가 몽땅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수가. 자, 여러분, 근데 한섭 이번 응원 9월 10일날 끝나는 거 알죠? 9월에 가기 전에 다음 히어로 응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체 누가 다음 히어로 응원 캐릭터로 나오느냐? 이거는 진짜 예측의 영역에 들어섰긴 한데 몇 가지 가능성 높은 후보들이 있긴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G4 귀신인데요. 귀신이 글섭에서 일반 한정 뽑기가 아닌 여섯 번째 히어로 응원에 등장한 한정 SSR 캐릭터입니다. 제 생각에 보루스가 벌써 나오는 건 복각이 6월이었던 걸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하고, 다음 SSR로는 귀신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한데요. 자, 귀신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사실 성능은 빈말로도 좋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다만 평타에 확정분기하고 강인효과가 붙어있기에 정말 좀비맨덱에 넣을만한 강인 캐릭터가 없는 분들에 한해 채용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파워 데미지 약한 건 아닌데 조건을 좀 많이 타고 본인이 생이 잘 되나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하지? PVP 메타를 막 바꿀만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올만한 후보가 적은 시점에서 귀신의 구월 출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PVP 단일 콘텐츠에서는 꽤 쓸만할지도. 다음으로는 아직 미출시된 SR 캐릭터가 히어로 응원에 편입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섭은 우리가 알고 있는 SR 말고도 꽤 여러 형이 출시된 바 있습니다. 부시드릴의 훈도우시, 베지토리언의, 그리고 또 뭐 이름 모를 개인, 겐지의 데스게틀링까지. 제가 알기로 얘네가 히어로 응원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한섭은 이미 쿠폰으로 내버린 시점에서 얘기가 좀 다를지도. 게틀링 형은 솔직히 SR치고는 오버헬이라 안 나올 것 같고, 훈도우시하고 부시드릴 키능성 있지 않나 하네요. 만약에 이 둘 중에 아니면은 보로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아, 원래 실버팬도 생각했었는데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아닐 것 같아. 팽형 10월에 LSSR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 물론 히어로몬으로 나온다면 개이득이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귀신의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는데 모르죠. 한섭에서 초자고 링링 쿠폰으로 뿌릴 걸 상상이나 하겠어?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원포맨 콘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오빠.